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7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계곡은 3만 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풍령 바람이 잦아드는 곳이라고 하는 이곳은 사방으로 산이 둘러쳐 있고 중앙정원에서 바라보이는 예수 성심상은 모두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아름답고 깨끗하며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제가 군위 소보둥지에 살 때도 많이 느꼈지만 피정과 상담, 그리고 쉼을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용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봉사자들이 없이는 도무지 대책이 서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 봉사하려는 사람들은 그 정신이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사비를 들여 먹을 것을 해결하고 평화계곡에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 눈여겨보고 행동하십니다. 물길에 낙엽을 긁어 또랑을 치워주시고 예수 성심상 오르는 길에 내려앉은 나무 계단을 보수해 주십니다. 정원과 오솔길에 잔디를 깎아주고 숲길은 예초기로 해주십니다. 저는 봉사자들이 오겠다고 하는 그 날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축복의 기도와 제가 채워줄 수 없는 축복을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손길이 있기에 저희 수녀들이 숨을 쉽니다. 80이 넘은 할머니 수녀님이 예초기를 들고 잔디를 깎는다고 움직일 때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처지에다 피정방 정리를 하시는 수녀님이 잔디밭까지 정리하려고 할 때 보통 무리가 아닙니다. 천사가 되어준 봉사자들 너무 고맙습니다. 봉사자들이 나무 전지를 하겠다고 사다리를 놓고 톱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자들이 흘린 땀과 그들이 머무는 자리는 정돈되고 성당에 앉아 기도하고 함께 나눔을 할 때 그들은 뿌듯함, 보람을 느끼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소금이 짠 맛을 내고 유지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저를 더 열심히 살도록 자극합니다. 제가 평화계곡에 온 지 1년 6개월째 됩니다. 작년에 1년의 풍경을 보면서 소성리 평화계곡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평화계곡의 마음여행 상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새, 꽃비바람 뻐꾸기, 새털구름 달림은 윙크하고 별빛이 내리는 밤. 숲속에 내려앉은 소성잎 보금자리, 새들은 노래하고 나무들 춤을 추네. 소성잎 평화의 꽃, 날 위한 기도 소리. 평화의 꽃, 설레는 마음 여행. 소성잎 평화의 꽃, 나는야 지금 여기. 종소리 따라가니 흰 수건 다소곳이 영혼을 씻어주는 수녀들 기도소리. 잠자리 날개 타고 산 위에 올라서니 잘 왔다 반겨주는 평화의 예수 성심.